안녕하세요. 한국음악개론 2학기 첫 시간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우리 교과서 텍스트에는 한국음악사가 제일 뒤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한국음악과가 아닌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음악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먼저 알고 부분 부분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순서를 거꾸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음악사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일단 한국음악사 중에서 제일 첫 순서로 상고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림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글자가 잘안 보이죠? 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 고구려 사신이고요. 그 앞에 백제 사신, 그리고 신라의 사신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양나라, 그 중국 양나라에서, 한반도에서 온 사신들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보면 누가 제일 좀 부티나나요? 그렇죠. 가운데 고구려가 제일 부티가 납니다. 그 다음은요. 예, 그리고 백제, 신라입니다. 근데 우리 음악사도 비슷합니다. 초기에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순으로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량도 이 비슷한 순으로 되니까 이첫 PPT에서 양이 좀 많다 싶어도 뒤로 갈수록 줄어드니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음악사 시대를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상고 시대에 고조선이 있어요. 이제 고조선에 여러분 이런 역사는 여러분 고등학교 공부할 때라든지 다른 과목에서도 익히 알 거예요. 그래서 간단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 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있는데 플러스 가야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나라가 나중에 합쳐지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통일 신라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음악적인 양상이 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본래는 그 토속신과 그런 거에 의한 음악이었는데 통일 신라 직전에 그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음악이 변합니다. 근데 고려 시대로 오면 완전히 불교 국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악이 그냥 보통 음악이다 하면 거의 불교 음악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요, 유교가 그 국가의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유교 음악 중심으로 있고 앞에 있던 음악들은 그 위치가 많이 변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근현대에 와서는 서구 문화가 들어오지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기독교 신자들이 많고 기독교 음악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서로 교차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네, 이제 그러면 상고 시대에 들어가 볼까요? 고조선인데요. 우리가 요즘 고조선 하니까 본래 고조선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래는 조선이었습니다. 근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이 조선인이라는 이름이 좋으니까 그 이름을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선사시대에 있던 이 나라를 구분을 해야 했지요. 그래서 고자가 뒤에 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한국이 이 조선시대에 우리나라가 4대 사상에 의해서 역사를 많이 그 왜곡이랄까 축소 이런 움직임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렇게 큰 나라로부터 좀 위협을 덜 받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일제시대에는 또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서 또 역사가 축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한국이 다시 이제 지금 한국이 지금 세계에 그 경제 규모라든지 상당하잖아요. 이제 선진국에 들었죠. 그러니까 역사도 새로 보자 해서 이제 잃어버린 역사를 찾자고 해서 예전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있었던 역사를 많이 요즘은 그 관심을 갖고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도지예요.
근데 부도지는 이제 그 한국의 우리 한반도의 한민족의 창세기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마고성이 나오거든요. 이 마고성 때 우주 태초가 질서도 없고 이렇게 흐트러져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냐? 그 허공에 음이 나와서 여화, 유리 이렇게 질서가 잡혔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도지에서 이렇게 대 이게 그 옆에 글자가 마자입니다. 그래서 그 마고성에서 허공에 그래서 이제 새로 질서가 잡혀서 실이 됐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 이제 부도지 한 단곡인데. 이 역사서는 사실 이제 저희가 정사로는 아직도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허황되다고도 할수 없는 게 우리나라에 곳곳에 이 역사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대차정 고조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새로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송나라나 뭐 한나라 때에 이 고조선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또 연구한 책인데 얄팍한데 여러분도 한번 사서 보시면 뒤에 아주 간단하게 정돈해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인터넷에도 유튜브에도 이 이제 부도지 이런 강의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산을 한번 가볼까요? 이 산에 이 마고성을 이게 거제 둔덕의 패왕성 마고할미를 모신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태백산에 있는 거고요. 또 지리산에도 많습니다. 이것도 마고할미거든요. 또그 지리산 천왕봉에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 민족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마고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태초에 그 우주 질서가 잡히기 전에요. 그리고 이제 동화책도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마고할미 얘기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 책들을 또 유심히 보면서 아,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역사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거기에 또 우리 음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제 삼국시대 이 당시에 그럼 악기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때 보면은 이제 뼈로 만든 악기, 통나무, 다양한 악기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국립박물관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통나무로 만든 악기, 또 이거는 이제 동판으로 된 그런 건데 이걸 두드려서 소리를 냈지요. 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또 고조선의 네트워크 그 주변 사회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요것도 얄쌉한데 교수님들께서 이제 이 유적이 발견되는 그런 관계를 고조선과 이웃 나라의 그 유적을 찾아가는데 이런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요 책은 조금 어렵다고도 할수 있어요. 그래도 하여간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고시대 제천의식이 이제 우리 민족 음악의 아주 시초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당시에 삼고시대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지도를 보면 우리 예전에 역사 배울 땐 여기 평양에 여기가 이제 고조선이었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앞에 그 문헌이라든지 역사서에 중국 기록 보면 여기인 거예요, 고조선이. 그래서 그 전에 고구려 역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좀 기분 좋아지지만 또 우리 반에 우리 클래스에 중국, 일본 친구들이 있으니까 너무 우기지 말고 이런 거에 의해서 새로 저희가 한번 또 대화도 나누고 수업 시간에 또 반대되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것도 또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그 기록을 보면 고조선이 고구려하고 거의 겹치지요. 그래서 고구려 삼실초기에 이렇게 춤을 추는 벽화가 있는데 이게 고조선 단군 그때의 그 제사 음악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그 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부족국가가 또 많이 흩어졌지요. 이제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또 예의 모천, 그다음 사만의 기풍제는 기도할 때 기풍 풍년, 그러니까 풍년을 기도하는 건데 서양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거죠. 거의 대부분 10월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추수도 하고 농사 짓고 이런 문화가 그때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이제 제사 지내면서 했던 노래와 춤 이런 것이 우리 음악의 그 시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구려를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 저기 이제 표가 있죠. 여기 이제 삼조고예요. 삼조고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세개 있어요. 그래서 삼조고라고 하는데 이 삼조고가 굉장히 우리 문화에 많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삼조고의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벽화나 이런 데 유적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그 문양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인면조가 있는데요. 그 인면조는 사람의 얼굴을 한 세다 이 뜻이지요. 그렇게 인면조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아, 벽화에만 있는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마음속에 늘이 이러한 문화들이 잠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때가 언제냐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할때그 인면조 춤을 추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 음악에 우리 DNA 속에 늘 이렇게 살아있는 고대 문화를 보면서 음악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는 그 고분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안악삼호분인데 이 안악삼호분이 지금 북한에 있어요. 근데 북한 학자들은 고국 원앙의 묘라고 이렇게 고국 원앙이 있거든요. 그 묘라고 하는데 남한에서는 중국에서 이주현 동수의 묘다 이렇게 했던 적인데 요즘은 북한을 거의 좀 따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도가 있지요. 그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전실이 있고요. 현실, 뭐 서측실 이런 데 이렇게 여기가 회랑입니다. 근데 이 부분마다 그림들이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현실로요. 자, 그러면 이 안악삼호군 지금 북한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를 한번 봤는데 여러분이 다른 또 지도를 보면 이름도 다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이제 전실한 것을 여기는 앞방이라고 해놓고 뭐 서측실 했는데 이제 서쪽 결방 이런 식으로 용어가 다르지요. 그래서 문헌을 만약에 하나만 본다면 다른 거 하나만 넘어가도 아 이거 틀린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하나만 보지 말고 여러 개를 이렇게 보면 그것이 정말 나의 것이 될수 있지요. 그럼 위에 거는 세로로 해놓고 아래 거는 가로로 해놨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깊이 하면 이런 걸다 읽어낼 수 있지요. 자, 이거는 여기에 남자 주인공이고요. 여기는 안방마님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악기들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전실 이라고 돼 있죠. 그 앞에 거기에는 입고, 입고는 세워서 치는 북이에요. 그리고 소는 요즘 우리 단소 같은 거 이렇게 부는 악기요. 그다음에 회랑은 부, 소, 각, 소는 조금 전에 설명했죠. 각은 쇠, 뿔로 된 거, 동물 뿔로 된거 부는 거예요. 요도 이렇게 흔들면서 뭐 방울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후실에는 이제 완함, 종적, 거문고 이런 게 보입니다. 자, 이게 후실에 보이는 건데요. 거문고 모양, 이렇게 완함, 이런 게 이렇게 보이죠? 거문고, 완함,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음악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텍스트 국악개론 292쪽에서 295쪽에 여기 아주 간단하게 잘 요약되어 있으니까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회랑에 이렇게 행렬도가 있어요. 이제 이래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그 동그라미 해놓은 부분에 그 악기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볼까요? 왜냐면 그 오래됐기 때문에 막 거의 벗겨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복원을 했어요. 여기에 악기를 하나 우리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악기를 뭐 징인지 북인지 이런 걸 메고 가면서 치면서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당시에 그 음악이라든지 예, 요즘으로 말하면 행진곡이죠. 그런 게 발달해 있었던 거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아주 비슷한 모습을 2008년 10월 달에 태국의 마하사라캄 예술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예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 학생들이 거의 비슷한 모양의 이 악기를 지금 이거는 북이지만 또 이렇게 징 같은 것도 이렇게 들고 오면서 치더라고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구려 사람들도 저렇게 연주했을까? 벌써 그 시대에 벌써 몇천 년 전이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또 그만큼 문화 교류가 있었다는 것도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구려의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이 검은고 이거는 여러분 많이 봤지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좀 넘겨볼게요. 이것은 이제 보면은 소매가 막 휘날리잖아요. 이런 거는 그 비천도라고 해서 이렇게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는 걸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 사람 기지를 한번 볼게요. 아, 수렵도 이것도 여러분 많이 봐왔지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완함입니다. 완함도 있고요. 또 무용총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 위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연주자가 있어요. 악기를 타고 여기는 아마 동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무용단이에요. 단체 무용단, 백댄스를 할까요? 그리고 여기 합창단이 있어요. 이렇게 고구려 시대의 그 예술 그 악가무가 굉장히 풍성하고 화려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 당시 고구려 사람들은 국제 음악 활동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의 수서라든지 또 구당서, 당서는 당나라 역사서인데 구는 앞에 거. 그다음에 후당서 있겠죠. 또 그거는 이제 뒤에 신당서겠죠. 거기에 칠북이, 구북이 거기에 고구려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칠북이 구북이가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때가 이제 수나라 당나라가 아주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지요. 요즘으로 하면 이제 미국의 백악관에 일곱 나라의 악단이 상주하면서 파티나 이런 거할때 돌아가면서 연주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일곱 나라는 뭐냐면 아주 그 음악을 그 그때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음악이 뛰어난 나라를 뽑아서 데려왔거든요. 그때에 고구려기도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안국기, 문강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당나라가 뭐 나라가 더 번성할 때 그때는 이제 구북이, 십북이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항상 이렇게 고구려기가 있었어요. 근데 왜 여기 고려기라고 했냐면 한문으로는 고려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보면 천축기하고 인도 악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악단들하고 만나면 자연히 어떻게 되나 서로 교류하면서 주고받지요. 예, 그래서 우리 고구려의 음악에 다양한 세계 음악이 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서기에도 보면은 천무천왕인데 천무천왕 12년에 고구려 악생을 파견해 줬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파견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당나라의 십북이가 아주 화려했었는데 그 당나라 궁중을 잠시 한번 볼게요. 악사들이 화려하죠. 이거는 당나라 악기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잔치하는 모습 볼게요. 옆에서 악사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당나라가 그때 아주 부국으로 번성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나라의 악단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 음악 이제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퀴즈가 있어요. 한번 맞춰볼까요? 퀴즈는 쉬운 겁니다. 자, 고조선 역사서 두권 뭔가요? 자, 고구려의 상징 두 가지 새도 있었고요. 안악고문의 새겨진 악기 우리가 여러 가지 고문을 봤습니다. 그 중에
안악고분에 새겨진 악기 한번 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일본서기에 기록된 군후, 횡정, 막목은 어떤 악기인지, 그거는 우리 이제 국악개론 고구려 음악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 생각해서 우리 인 클래스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또 춤, 합창단, 연주단이 또 있었지요. 그 고분은 또 무엇이었는지, 무조건 그냥 그림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고구려 기가 기록된 중국 문헌 몇개 있었지요? 한두 개든가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문헌도 기록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토론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플립러닝에 이제 다섯 꼭지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할 텐데, 그래서 각 팀마다 한 다섯 명씩 짤 거예요. 그러면 이 다섯 명이 돌아가면서 대표를 맡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토론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하고 발표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수업의 주인이고 또 누구나 한 번씩은 또 나의 팀의 대표가 될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토론 주제가 있는데 고조선 역사서에 대한 이야기. 왜냐면 일본, 중국 친구들은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막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좀 한번 싸워 봅시다.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고구려의 국제음악 활동이 있었지요. 그것도 얘기해 보고 또 고대 부적국가의 제천 악가무가 있는데요. 이 제천 악가무가 사라지지 않았 무의식 중에 항상 살아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나타난다 했죠.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무속이에요. 우리 1학기 때 무속 짝도 춤추고 그런 것도 봤잖아요. 근데 2학기 때 이제 무속 음악에 대해서 좀더 깊이 할 텐데 그 무속 음악이 예전에 제천 음악을 그대로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전통 음악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국악개론 우리 그 텍스트 거기에는 아주 잘 정돈이 아주 간단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가장 좋은 자료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보면 그게 조금만 뭐가 바뀌면 흔들려서 나의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링크 자료를 쭉 올려놓을 거예요. 이제 유튜브도 있고, 문헌도 있고, 또 신문에 칼럼이라든지 이런 거 안내할 거예요. 이제 그거 보고, 그것 중에서, 나는 이 클래스에서 어떤 거 하나 읽었어요. 그 하나를 짚어서 자기가 이 지금, 동영상에 있는 것 외에, 나 이거 하나 더 했어요 하고 그걸 한번 소개해 주면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퀴즈 맞추고 이러면 여러분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적극 잘 활용하고요. 9월 14일 강의실에서 또 만나요.